승리를 거뒀던 2세트, 4세트 각각 4이닝, 5이닝만의 승리를 결정을 지었고요. 자, 이제 두 선수의 승부치기로 이어질 텐데요. 오늘 초구를 잡았던 조재호 선수부터 승부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재호 선수 지금 오늘 축구 공략 다 맞춰내긴 했는데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네, 초구. 일단 득점하면서 자, 여기서 네, 그렇죠. 빨간 공이 그대로 올라가야 다음 공이 좋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란 공이 이제 코너에서 살짝 긴 쪽으로 있는데 조금 불편한 상황이 지금 보이긴 합니다. 네, 네. 뒤돌리기를 시도하는 조재호 선수인데요. 직접 노렸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연속 득점으로 두 점을 먼저 뽑아내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승부는 오늘까지, 자, 뭐, 결과 아직 내 끝나지 않았지만, 네. 박빙의 승부가 계속 펼쳐졌네요. 첫 번째 승부에서도 승부치기에서 결정이 났고요. 그렇습니다. 앞돌리기죠. 오, 과감하게 빠른 자, 스피드인데, 좋은데요. 와. 아하. 이렇게 조재호 선수는 두 점을 승부치기에서 득점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치기에서는 조재우 선수가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1대 0으로 졌거든요. 네. 자, 오늘 조재우 선수가 먼저 성공해서 2점을 지금 획득을 했고요. 사실 두 선수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조재우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치기에서 경기를 내줬거든요. 네. 오늘은 또 구자욱 선수가 상당히 좋았는데 승부치기에서 현재 일단은 조재호 선수가 두 점을 먼저 득점했습니다. 자, 아, 네. 이렇게 네, 결국 흰 공과 충돌하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가 6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는 너무나 지금 재밌는 경기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리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와는 이제 딱 대조되는, 반대되는 조재호 선수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승부치기 결국 구자복 선수의 승리로 대회 최고 2변을 만들어냈었는데 오늘 구자복 선수 너무나도 잘 싸워줬습니다만 그렇죠. 승부치기에서 아쉽게도 가족의 응원을 받았는데 결국 조재호 선수가 6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많은 당구 팬들이 지금 이 경기를 구경을 하셨을 거고요. 네, 구자욱 선수가 오늘 굉장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조재호 선수가 경기는 이겼네요. 그렇습니다. 승부치기 결과 2대 0으로 조재호 선수가 6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창용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